자, 우리 유닛 3 한번 해보자. How economic problems affect kids인데요. affect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야. 이거 간접 의문문이야. 어떻게 경제 문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경제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거고요. 자, 이거 앞에 이렇게 채워보세요. 다 채웠으면 선생님이 붙여준 종이 한번 펴봅시다. 1번. 도대체 경제 문제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끼치는지. 첫 번째. United States mortgage crisis began in 2007 when borrowers were unable to make their payment였어요. 자, 좀 어렵다 오늘. 한번 뭐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보자. 자, 미국에 모르테게이지라고 하는 게 대출, 돈 빌리는 거 있지. 크라이가 아니라 이거는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뜻이야. 크라이시스가 이거 한 단어, 이거 그거를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그냥 크라이스 이게 위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야. 미국 대출 위기는 시작했다. 2007년에. 자, 여기 when 세모 쳐볼까? 우리 when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접속사로 뭐뭐 할 때라 그랬지. 근데 이건 접속사가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니? 관계 부사? 관계 부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 저기, 관계 대명사에서, 관계 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썼고, 사물이면 which를 썼잖아. 앞에 선행사가 장소면 where를 쓰고, 어떤 시간을 관련된 거면 When 했어. 그럼 여기는 2007년. 요게 지금 선행사고, 요 문장은 지금 2007년이 언제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borrow가 빌리다지. 근데 borrower라고 하면 빌린 사람들, 대출자들이 be able to는 할수 있다 한대요. were able to make it가 여기는 할수 있다가 아니라 on이 또 붙었으니까 할수 없었어. make, 만들 수가 없었어. their payment, 그들의 payment라고 하는 거는 지불. 그들의 지불을, 그러니까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다시 봐봐. 미국의 대출 위기는 2007년에 시작됐다. 근데 2007년이 어떤 2007년이야? 대출자들이 그들의 돈을 갚을 수가 없었던 2007년에 시작했습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요 2007년이라는 거, 요 문장이 2007년을 설명하고 이거는 뭐뭐 할 때가 아니에요. 접속사랑 구분하셔야 돼요. 했지? 아이고. 그 다음 거. 2번 가보세요. 2번에 동사 어디 있을까? force고요. 우리 뒤에다가 필기를 할 건데 일단 외워놓고 필기를 해. force가 우리 힘이거든? 근데 얘가 동사로 쓰면 무엇무엇을 강요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 force는 목적격 보호로 꼭 to부 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목적어를 무엇뭐 하도록 강요하다라는 뜻이야. 적어보세요. 밑에다가 필기 한번 해보고 위에 한번 찾아보자. 이게 5형식 동사로 forc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to부 정사. 그럼 위에서 한번 찾아봐. 5형식 동사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rising interest rate가 주어야. rise가 오르다지. 근데 여기서는 오르다 동사에다가 ing 붙였어? 오르는이라는 현재 분사야. 올라가고 있는 interest라는 건 관심으로 알고 있지만 이자로 정말 많이 써요. 그 다음 rate는 비율이야.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이자 비율 어디에? on home loan. loan이라는 게 대출이거든. 우리 여기 위에 있는 mortgage도 대출이야. 근데 사실 loan을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home loan이라는 거는 집을 사기 위해 빌리는 돈 있잖아. 거기에 인상되고 있는 이자 비율이 forced가 동사지.
강요했어. Many Americans. 많은 미국 사람들을 to default. 얘가 목적격 보어고요. 초보정사 왔어. 미국인들을 default. 체납하도록 만들었대. 아니 집을 사야 돼. 그래 뭐 돈을 빌렸어. 근데 이자율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럼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default라는 거는 체납하는 거. 돈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써두는 거.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대요. 그 다음 3번 가보자. 3번에 동사 어디 있을까? was consider야. consider은 여기다인데 여긴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여겨지다예요. situation. 이 상황은 여겨졌습니다. to be인 것으로. local concern. concern이라는 거는 염려, 걱정이란 뜻이야. 지역적인 걱정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first.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이 그냥 그 지역만 그런 거야. 이렇게. 전체적인 건 아니고 그 지역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여겨졌대요. 그 4번 가보자. However, 하지만 financial companies around the world soon became affected 인데요. 자, financial companies가 주어야. 컴퍼니가 회사고 financial 하면 재정적인. 그러니까 금융회사들, 돈 빌려주고 뭐 은행이나 이런 데 있지? 이런 재정적인 회사들. 근데 그게 꼭 미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금융회사들이 became affected야. affected 과거분사다. 영향을 주다가 아니라 ed 붙었으니까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soon, 곧. 이건 없어도 되는 부사고.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전 세계 있는 금융회사들은 곧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미국만, 그 지역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전 세계의 금융회사들 영향을 받았대요. US economy, 미국의 economy, 경제. 얘들아, 이거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래? 이 단어가 economic이 있고요. 아이고, 노를 빼먹었네. economic이 있고, 이코노미가 있어요. 이코노믹 하면 얘는 형용사. 이코노미는 명사야. 형용사는 뭐야? 경제의라는 뜻이고 얘는 그냥 경제라는 뜻이야. 이거 좀 스펠링 잘 봐야 돼. 적을래? 적어봐. 그러면 the US economy라고 하면 미국 경제가 went, 갔대요. into a recession. recession은 불황.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막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사람들은 버리가 없고 불황 안으로 갔고요. 그리고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were laid off. 얘가 동사야. lay off라는 거는 해고하던데 were laid off 하면 해고가 됐습니다. from their job. 그들의 직업으로부터. 6번. 또 나왔어. false. 그럼 5형식 한번 찾아볼래? 이것은 강요했어. 목적어는 families, 가정들을 어떻게 to make difficult choice about money. make choice는 결정하다야. 근데 make difficult choice 하면 어려운 결정을 하다 about money. 돈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가족들을 강요했대요. 그러니까 가족들 전체가 돈을 있어서 조금 다들 이렇게 뭐야 힘들었다라는 거야. 됐지? 그 다음 거 7번 children as well as adult. as well as 라는 거는 뭐뭐 뿐만 아니라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잘 봐봐. b as well as a야. 근데 얘는 앞에서부터 해석하지 않고 a 뿐만 아니라 b도야. 그러니까 얘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 일단 적어보고 한번 해석하는 거 찾아볼까? 그럼 뭐야? 이것부터 해석해야지.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렇게. 이게 B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인들 뿐만 아니라 이게 먼저 나왔잖아.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have been deeply affected. 여기 봐봐. 이거 시제가 두 개 합쳐졌는데 뭐가 합쳐졌을까? have been PP야. 그러면 have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 그다음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지. 그럼 현재 완료 수동태네. 그러면 깊게 영향을 받아오고 있다.
이해되세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어린이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데 깊게 영향을 받아오고 있다.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 뒤에 지금 수동태랑 뒤에 나왔으니까 뭐뭐에 의해서지. 경제 다운턴이라는 게 침체야.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 깊게 영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8번 동사 어디 있을까? has been이야. 이거는 현재 완료지. 어려워졌어. For parents. 부모님들에게는 어려워졌어. To pay. 뭐 하는 게? 선생님 잘못 썼다. 가져와요. 얘가 진주어야. 어려워져왔어. 부모님들에게 뭐 하는 게? 뒤에 있는 유튜브 동사 이 문장이 어려워졌어. Pay for their children's healthcare.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불하는 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넌 생각해봐. 가정이, 경제가 어려워. 엄마, 아빠가 돈을 대출금일만 받았으면 이자가 너무 높아서 뭐 힘들어. 그러면 너희들한테 먹을 거라던가 건강관리를 신경 써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아이들의 건강관계에 돈을 내, 건강 그 케어에 돈을 내는 거를 점점 어려워하게 됐대요. 그 다음, also 또한, as some families. 자, as 세모쳐보자. as는 여기서 because랑 똑같아. 뭐뭐 때문에. 우리 뭐뭐 때문에는 because, as, since가 있어. 꼭 because만 있는 게 아니야. 몇몇 가족들은 이사 갔어. To find cheaper housing. 뭐를 찾아서? cheaper. 더싼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living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living이라는 거는 생활이잖아. 살다잖아. 그러니까 사는 환경. 아이들을 위해 사는 환경은 has become unstable. 자, 너네 생각해봐. 니네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는 거는 니네 일생 일대 되게 큰일이야. 왜냐면 학교를 옮겨야 되고, 내 친구를 다 옮겨야 되고, 적응할 게 엄청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몇몇 가족들은 돈이 없으니까 집을 더싼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봐봐. 그 가족들은 더싼 집을 찾으려고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환경, 아이들을 위한 살고 있는 환경이 스테이블이 안정적이야. 근데 언스테이블 하면 불안정적이었대. 그치? 그 다음, 동서 어딨니? can disrupt. disrupt는 방해하다인데 can disrupt 하면 방해할 수 있다야. 주어. relocating 이거 during hard times. 얘가 지금 전명으로 가는 거야. 어려운 시기 동안, 어려운 시기 동안에 relocating 다시 장소를 잡는 것, 이사하는 것. 어려운 시기 동안에 다시 장소를 잡는 것은 방해할 수 있어. 아이들의 development 발달에. 그다음, 멘탈 헬스. 멘탈이라는 건 정신적인 건강은 또한 concern. concern은 여기서 worry랑 똑같아. 우리 worry는 걱정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걱정이라는 명사도 있거든. 정신 건강 또한 걱정입니다. as children experience negative change. 자, as 또 넣었는데 아까 말한 선생님이 because랑 since랑 똑같다라는 거야. 아이들이 경험을 해. negative change. negative는 부정적인, positive, 긍정적인을 받는 말이죠.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 또한 걱정입니다. 다 있어요. experience는 경험이란 뜻도 있고,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어. 둘다 똑같아. 그 다음 12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causes. 이거 똑같아. 요거. 이거 똑같아. 여기다가 추가만 할게. 너희들도 추가만 하면 돼. cause는 뭐야? 유발하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얘도 역시 투부 정사.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유발하다. 이것도 오형식으로 목적격 보호를 투부 정사로 쓰는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financial stress, 금전적인 스트레스. in the home, 집에서, 가정에서의 금전적인 스트레스는 유발해, 부모님들을. 부모님들을 뭐하게 유발해? to be distract. distract이라는 건 산만하다야. 근데 to be distracted 하면 산만하게 되지는 것을 유발해요. 맞잖아. 엄마들이 돈이 없어. 그러면 엄마들이 너네한테 집중해 줄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산만해진대요. 그리고 spend 보내는 거. less time. 자, 여기에 1번이라고 했어. 목적격 보호 1번이에요. spend 목적격 보호 2번이에요.
여기는 to가 생략이 된 거야. to 부정사는 항상 end를 끼거나 뒤에 병렬로 나오면 두 번째부터는 생략을 해. 자, 봐봐. 그럼 to be distracted, 산만하게 되는 걸 유발을 하고, spend, 보내는 거를 유발하는 거야. less time, 덜, with their children. 아이들과 시간을 덜 보내도록 유발이 된대요. 됐죠? 자, 이거 어려워. 오늘 8개만 시험 보자고. 선생님 사실 조금 늘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은 경제적인 용어가 있어서 어려워.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 책 덮어봐. 8개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봐. United States. 뭐, 봐봐. 몰티게이지. 해봐. 시작. United States mortgage crisis began in 2007. 자, 근데 어떤 자 관계 부사 시간 when borrower couldn't를 풀었어 봐. be able to. 그냥 비동사를 과거형을 쓰면 돼. was unable to로 가야지. 할수 없으니까. was 아 were이구나. borrower's s부터가 were unable to make their payment. 다시 한번 가 볼게. 시작. The United States mortgage began in 2007 when borrower were unable to make their payment. 그다음 상승하는 이자율. 상승 올라가. rise 현재 분사. 이자가 interest rate on home loan 만들었어요. 강요했어요. Forces many Americans to default. 다시 읽어봐. 시작. Rising interest rates on home loans forces many Americans to default. 여기다가 consider야. 그러면 situation was considered to be local concern. 처음에 at first. 하지만, however, financial companies 전 세계 around the world 곧 soon 되었어요. became affected. 미국 경제. US 이코노미 갔어. 불황 안으로 갔어. 라고 하면 went into a recession 그리고 laid off 됐어요. And workers were laid off from their jobs. 강요했어요. This forces 가정들 families 뭐 하도록 make choice가 선택하다 그러면 to make 어떤 choice? difficult choice about money.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 얘가 먼저 나와야지 그러면. children as well as adults. 자, 현재 완료 수동태 합쳐졌어. 근데 가운데 deeply가 들어갔어. have been deeply affected 뭐뭐에 의해서 by the economic downturn. 가져와. 어려워지고 있어. It has been difficult for parents. 뭐 하는 것? 돈을 내는 것, 지불하는 것. To pay for their children's health care. 됐죠? 8번까지 시험 보고 문제 풀어보세요, 뒤에.
초점을 보자. 주제는 D번이야. 이게 아까 경제 불황이라 그랬지, 리세션이. 그러면 경제 불황의 effect는 효과. 자, 너희들 요 단어 봐봐. effect와 effect의 차이점이 있어요. effect는 동사고요. 얘는 명사야. 영향을 끼치다, 얘는 효과, 영향.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 주제는 뭐야? 미국이 그 경제 위기를 맞았어. 하지만 우리의 주제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D번이고요. 그 다음 얘는 US 이코노미가 리세션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많은 사람들이 직업으로부터 잘렸지. 그 다음 어린이들이 네가티브 체인지를 변화하면 뭐가 나와? 멘탈 헬스가 생기죠. 건강에 염려가 생기죠. 자, 왜 부모님들이 시간을 덜 보내? 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우리 두 번째 문제는요. 어떤 프로덕트를 be likely to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거. 어떤 프로덕트를 사는 것 같니? 자, 먼저 볼게요. Hello,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네, 저 electronic dictionary. 이거 요즘 안 쓰는데 전자사전이란 뜻이야. dictionary. 이거 사전이란 뜻이에요. 저 전자사전 살 거예요. 알았습니다.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 있으세요? 뭐 없어요.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 Recommend는 여기 봐봐. Recommend는 뭐죠? 추천하다지. 근데 뒤에 TIM 붙었으니까 얘는 명사지. 추천이란 뜻이야. 어떤 추천 좀 있으신가요? 하니까 For dictionaries are most popular these days. 네 개를 보여주더니 이게 다 인기가 있대요. 저 이거 작은 거 할게요. 그거는 lightest one. 얘들아, light가 뭘까요? 빛이 나는 거고 빛으로 알고 있지. 근데 무게로 따질 때는 heavy의 반대말이야. 가벼운인데 lightest 하면 가장 가벼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유명하고요. 근데 it doesn't have mp3 player function. function에 적어볼까요? function은 기능이야. mp3라는 거는 music player라는 거거든. 음악도 같이 나오는 그 기능 가지고 있지 않대요. it's okay. 괜찮아요. Can I play video with the electronic dictionary? 근데 저기 영상은 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것은 internal speaker. 그 안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너는 you don't have to wear earphones. 이어폰 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mp3 플레이어 없다 그랬고 가장 가볍다 그랬고 그리고 비디오가 볼 수 있다라 그랬어.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두 번째 거 I have a brother and sister. 내가 형과 한 명의 누나가 있고요. My brother David. 자, 네, 이거 지금 동격의 컴마지? 내 오빠인 데이비드는 꿈을 꿔요. About being a computer programmer.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꿈을 꾼대요. But he doesn't study much. 뭐래요? 공부를 많이 안 한대. My mom always scold. scold이라는 건 동사 중요합니다. 뭐야? 혼내는 거야. 우리 엄마는 항상 그를 혼내. But he doesn't listen. 근데 뭐래요? 듣지를 않는데. 이거 뭐야. 너무 새끼. My sister Susan. 내 누나인 수잔은요. Hopes to be a nurse. 뭐야? 간호사가 되는 것을 희망을 했네요. But I can't picture her as a nurse because she's not really, is not usually kind of others. 자기가 picture라는 건 여기서 그림을 그리다, 상상하다야. 근데 자기는 그녀를 상상할 수 없어. 뭐로서? 간호사로서. 왜냐하면 되게 친절하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뭐야? 지 형이랑 누나 까는 거야? 오빠랑? Even her best friend do not think she's a good nurse. 심지어 그녀의 친한 친구도 do not think. 생각하지 않는데 그녀가 좋은 nurse라고는. But I hope my brother and sister realize their dreams. 갑자기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희망해요. 내 오빠와 누나가 realize. realize는 실현하다.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를 희망해. 무슨 말이야. 그쵸, 이상하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온 거 보자. Not true. 사실이 아닌 거. 자, girls siblings. sibling이라는 단어 중요한데요. 이거 형제자매라는 뜻이야. 외국 애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 Do you have a siblings? 라고. Do you have a brother? 이런 거 안 물어봐. Do you have a siblings? 라고. Yes. 한 다음에 너희들 가지고 있는 뭐, 뭐 얘기하면 강윤우 있어? 뭐? 여동생? 남동생? 시현이 오빠? sibling 하면서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는요? 정답은? A번이야. 수잔의 베스트 프렌드는 are sure, 확신한데 그녀의 친절함. 아니, 친구도 안 믿는다 그랬지.
됐죠? 체크, 체크. 일단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는 안 보이지, 그치? 니네 너무 커가지고, 그치? 일단 빈칸 체크, 저기 체크만 하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는 realize예요. realize 선생님 실현하다라 그랬지?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거는 나는 내 시블링들이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를 바래. 라 그래서 2번이 정답. 됐죠? 리딩 채권에서 우리 단어 시험 봅시다. 자, 이제 리딩 채권에서 오늘 거에 해당하는 거 우리 단어 시험 볼게요. 한번 오늘 유닛 배웠던 거랑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반 접으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외우시고요. 자, 갑니다. 외우세요. 이제 써보세요.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또 외웁니다. 자, 준비. 자, 이제 써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합쳐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연습해봅니다. 외우세요. 자, 이제 앞에다 시험 보세요.
단어 다쓴 사람은 연필 집어넣고 빨간 펜으로 채점하고 위에다가 점수 적고, 그다음 우리 리딩으로 넘어오면 돼요. 자, 리딩 한번 해봅시다. 자, 리딩. 우리 이번에 배워야 될 문법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우리 개경 완결 기억나지?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요네 개를 구분할 줄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형용사 역할하는 현재 분사라는 건데,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이라는 거야. 자, 뒤로 넘겨서 첫 번째 우리 숙제였네. 첫 번째부터 한번 펴볼까? 자, since 세모 쳐보자. since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일단 현재 완료랑 쓰이면 뭐뭐 이래로 라는 뜻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뒤에 콤마 뒤에 보니까 have forecasted 라고 하는 현재 완료가 있네. 그럼 얘는 뭐뭐 이래로 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since가 우리 옛날에 현재 완료 할 때는 뭐 점치사로 배웠는데, 이거는 접속사로도 쓸수 있어. 다음 문장 이래로. 미국의, 자, 몰트게이지가 선생님이 대출 위기죠. 미국의 대출 위기가 2007년에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자, 미국의 대출이 위기가 2007년에 시작한 이래로 뉴스 커버리지 has focused. 뉴스 커버리지가 주어예요. 뉴스의 커버리지라는 거는 뉴스의 신문의 보도들, 신문이 다루는 것들, 뉴스 신문 보도들은 초점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On companies, 회사에 초점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회사 초점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deal with가 대처하다야. 근데 dealing이라고 하면 얘는 대처하는 이라 그래서 여기에 dealing with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companies를 꾸며주는 거야. 회사인데 어떤 회사야? 대처하는 회사. Fallout은 결과야. 그 결과에 대처하는 회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오고 있대. 자, as well as 세모치고요. 뭐뿐만 아니라. Unemployed adult. 실직한, 요게 A죠. 그 다음. 컴퍼니스가 B야. 다시 헷갈리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봐. 꼭 이거 밑에랑 똑같지 않아도 돼. 자, 미국의 대출 담보 위기가 2007년에 시작한 이래로 신문의 보도들은 실직한 성인들, 실직한 어른들뿐만 아니라 회사에 초점을 맞춰오고 있어. 근데 어떤 회사? 그 결과에 대처하는 회사들의 초점을 맞춰오고 있다. 이렇게 채점하시면 되고요. However, 하지만. 자, 리를의 별표 찍게요. 그 다음 여기다 부정부사라고 적어보자. 부정부사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이라는 거. 거의 없는. 조금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완전 nothing은 아니지만 거의 없는. Has been said가 동사야. Have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거야.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오고 있다. 자, 근데 거의 말해오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돼. About the impact. Impact가 영향이야. 영향에 대해서 거의 말해오고 있지 않대요. 자, 무슨 영향이냐면, 불경기가 has had. 자, 여기 봐봐라. Has had가 뭘까? 이상하지 않아? 여기에 has는 현재 완료의 have, had는 PP형. 그럼 여기 봐. 목적어가 없네. 맞지? 불황이, 불경기가 가지고 있어, 뭐를. 영향이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야. 그래서 이 문장은 뭐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야. 얘가 선행사고요. 자, 어떤 임팩트냐면 불황이 가진 임팩트. 어린이들에게 불황이 가진 그 임팩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막 예를 들면 경제 불황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게 little had been said. 거의 말을 하지 않았대.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해됐죠? 이거 필기 잘해. 선행사랑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선생님 똑같이 적어.
그래서 앞에 있는 임팩트인데 어떤 임팩트인지를 필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채점 다 되고. 자, Y 세모치자. 뭐뭐하는 동안에. 부모님들이 cope with가 우리 아까 deal with랑 똑같아. 이것도 적어놓을래? deal with가 아까 다루다, 대처하다라 그랬잖아. economic downturn. 경제 침체를 대응하는 동안에 아이들은요, suffer이라는 거는 고통받다, 겪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었다. 동사는 cause지. 주어는 stress야. 자, 얘가 목적어. 선생님이 아까 목적 격보 to 부정사라 그랬지. 집에 있는 스트레스, 집에서의 스트레스는 유발했어. 부모님들을 뭐 하도록? 주의가 산만해지도록. 자, 여기 이렇게 써. 이거 아까 통문장 나온 거 그대로다. 그리고 시간을 덜 쓰는 거야. 그들의 아이들과. 됐니? 그 다음 when 뭐뭐 할 때. 자, 이번에 first가 아까 강요하던데 are first 나왔으니까는 뭐야? 수동태지 강요받다야. 가족들이 강요받아 뭐 하도록? relocated. 아까 선생님이 다시 위치를 잡는 거 이사하는 거라 그랬죠. 뭐 어디로? to more affordable housing. affordable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더 알맞은이라는 거야. 돈이 없어. 얘가 지금 힘들어. 그러면 그 집값을 좀 낮춰서 더 알맞은 집으로 가야겠지. 이거에 대해 이사하도록 강요받아요. 컴마 ing. 자,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living environment 하면 생활 환경이, 아이들을 위한 생활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필기하세요. 채점. 그다음 6번에. 동사가 됐을까? 해지쇼니요. 이 상황은 보여주고 있어. 데디아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 목적어가 대절이야. 자, 이런 상황은 보여주고 있어. 자, 뭐를 보여주고 있어? 데디아의 문장을 보여주고 있대. 데디아의 문장이 뭐야? 아이들이. 자, 요 단어 되게 좋은데 나왔네. vulnerable 이라고 하는 거는 취약한이라는 거야. vulnerable, 취약한. 아이들 또한 취약하다. 문제에. created라고 하면 얘는 과거분사로 앞에는 이 문제, 어떤 문제? created by a bad economy. 나쁜 경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제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대. 다시. 그 상황은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 뭐, 보여지고 있는 거야. 뭐? 아이들이 취약하다라는 거를. 그 문제. 근데 어떤 문제? 나쁜 경제로 인해 만들어진 그 문제에 취약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대요. 됐죠? 그 다음 거. 자, 두 번째 문장 가봅시다. 많은 기업들이 downsize their workforce. 자, downsize의 동사 표시야. 내가 뭘까요? 세일은, 자, 이거를 쓰세요. 감축시키다. 시켰다. 많이 들어봤지? 자, 많은 회사들이 감축시켜서 그들의 workforce. workforce라고 하는 거는 인력. 인력이라는 건 뭐야? 직원을 얘기하는 거야. 많은 회사들이 인력을 감축시켰대. 그 말은 뭐야? 인력을 줄였다라는 거야. During the credit crisis. 이 credit crisis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금융위기라고 적어보자. 금융위기. 이그 금융위기 동안에 인력을 감축시켰대요.
더스 이거 자주 나와요. 따라서 사람들은 were scripted. 자, strip이라는 건 뭐라고 외웠어요? 안 나왔어요? 써보세요. 박탈하다야. 근데 박탈 당했다. 그러면 따라서 사람들은 박탈당했어. 뭐로부터? Their health benefit. 이거는 health benefit을 그냥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쓸까요? 의료보험 혜택에서 박탈당했대. There has always been a link. 여기 봐봐. 너네 원래 대열 비동사 선생님 뭐라 그랬어? 대열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지. 근데 여기에 have 플러스 pp까지 됐어. 그럼 뭐야? 그렇지. 지금도 항상 있어오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링크 주어 표시하고 여기선 관련성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까? 하나의 관련성이 지금도 있어 오고 있다. 항상 관련성이 있어 오고 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낮은 인컴이 수입이죠. 낮은 수입 가정. 우리 이거를 저소득 가정. 말 되지? 저소득 가정과 poor child health care. poor이라는 건 여기서 가난한이 아니라 빈약한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빈약한 어린이 건강 관리. 의료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시 저소득 가정과 빈약한 어린이 건강 관리 사이에는 항상 관련성이 있어 왔대. 그 말이 뭐야? 소득이 조금 낮은 가정에는 아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 사이에는 항상 지금도 관련성이 있어 오고 있대요. 했지? 자, 경제불황은 has caused. 이거 아까 선생님이 cause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온다라 그랬어? 그 불황은 유발했어. 많은 가족들을 뭐하도록 fell. fall은 뭐야? fall. 떨어지도록. below는 뭐뭐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야. below the poverty line. poverty line. poverty라는 거는 빈곤, 가난이야.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빈곤 과정이 아니었는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여기로 떨어졌대. 빈곤 가정으로. 그다음, 자 이것도 두 개의 시제가 합쳐졌는데 뭘까요? have 플러스 pp랑 비동사 플러스 pp. 그럼 얘는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면 부모님들은 강요 받아오고 있다. 부모님들은 강요 받아오고 있다. 뭐 하도록? 뭐 하는 것을? To make tough choice. 이거는 difficult랑 똑같아. To make tough choice 하면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부모님들은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아오고 있습니다. As saving downhill. And their children need care. Saving down이 뭐야? 저축? 이거 안 나와서? 감소. 그리고 자, 이거 애지 세번치고 뭐뭐 할 때라고 해보자. 그러면 저축이 이거 동사야? 감소하고 뭐할 때? 그렇지.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아오고 해서 뭐할 때? 저축이 감소하고 어린이들이 여기 뭐야? 보살핌이 필요할 때. 됐죠? 그다음 거.
Moreover, 게다가, 자, family, 가족들인데 어떤 가족들? Who are already living in poverty라고 하면? Were living. 살고 있어요. Already는. 이미. In poverty, 어디에서? 가난, 빈곤. 여기서 이렇게 가. 주어는 지금 families야. 그리고 동사를, 지금 이거에, 이 families에 걸린 동사가 이거야. 자, 그럼 동사 봐봐. 동사는 뭐랑 뭐랑 합쳐졌어? have, pp, 그 다음, bpp. 그럼 이것도 역시 뭐야? 현재 완료 수동태. 되어져 오고 있다지. 그럼 severely라는 거는 심각하게. 아, 어떻게 해석할래? 자, 가족들인데 어떤 가족들? 이미 빈곤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너네 생각해봐. 이제 옛날에는 빈곤층, 빈곤선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람, 빈곤선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리세션을 만나면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전에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 더 떨어지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게다가 이미 가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됐지? Low income household 가정 뭐라고? 저소득? 여기선 가정이라고 보면 돼. 저소득 가정들은 take much longer. 자, take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죠. 여기서 take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걸리다. much longer 하면 무슨 시간이 걸려? longer. 아니지, 많은이 아니야. 너네 선생님이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줬어? 선생님이 진짜 엄청 싫어하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침을 너무 많이 튀긴 선생님이.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는 베리는 절대 안 돼. 예를 들면 너네 생각해 봐. 아, 여기서 이만한 160 3이 160한테, 야, 내가 너보다 더 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옆에 지나가던 189가,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어이없네. 난 니네보다 훨씬 더 크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얘네에 대한 말하는 톨러의 정도가 같아? 둘이? 다르지? 얘는 그러면 얘를 강조해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Very 톨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다섯 가지가 있어. A lot, much, still, far, even 요게 있다고. 근데 그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이걸 외우라고 앞글자만 따라고. 어머, 스파이더! 뭐 이러면서. 처음에 들을 때, 왜 저래? 나 진짜 너무 싫어 막 이랬거든. 근데 시험 볼 때, 어머, 스파이 이러고 있다니까. 잘 외워져. A lot, much, still, far, even. 우리 even은 심지어, far은 거리가 먼,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급 앞에서 얘네는 훨씬 더라는 뜻이야. 밑에다가 필기 좀 한번 해봐. 얘네가 외워서 필기.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머치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훨씬 longer, 더긴 시간이 걸린대. 뭐 하는데? To recover, recovery 뭐죠? 회복하는데, from a recession, 그 경기 불황으로부터 회복하는데 훨씬 더긴 시간이 걸린대요. 저소득층은. Thus는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거야. 따라서 어린이들은 are denied에 동사 표시할게요. 자, 이거 denied는 거부하다야. are denied는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뭐야? 거부된다. 거부당한다. any opportunity. 뭐를 거부당해요? 오퍼튜니티 기회잖아. 어떠한 기회를 거부당한대. 근데 뭐의 기회야? receiving proper medical care. proper이라는 거는 적절한이란 뜻이야. 적절한 의료의 보호를 받는 것에 기회를 거부당합니다.
했지? 그 다음 거세 번째 문단 가봅시다. 그 다음. 자, emotional disorders. emotional 하면 뭐야? 정서적인 disorders 하면? 이거 장애라는 뜻이야. 오더가 순서거든요. 근데 disorder이라고 하면? 장애. 정서적인 장애는 can develop.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서. 자, following. 따르는. 뭐에 따라? parental job loss. 부모의 실직에 따르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장애가 아이들한테 또 일어날 수 있대. 부모의 실직에 따라서. 맞잖아. 너네 부모님 직업이 얼마나 불안해. 그치? 연구는 보여줍니다. 데디아의 문장을 보여줍니다. 데 접속사예요. 뭐를 보여줘? 디벨롭먼트 하면? 발전은 또한 can also be impaired. 방해하다야. 근데 여기는 방해받다라고 한번 쳐봐. 이거는 발전보다는 발달로 가자.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니까 발달이겠지. 연구는 또한 보여줘. 뭐? 발달이 방해된다고. 방해받는다고. 막 키도 안 크고 막 이러는 거야. The uncertainty. 자, certain이라는 거는 확실하냐. 근데 uncertainty 하면? 그치, 근데 ty로 끝나니까 명사야. 불확실함은 유발한데. 너 동사 잘못했다, 선생님. 그치, 얘가 동사인데. 이렇게 해야지. 불확실성인데 어떤 불확실성? caused by job loss라고 하면? 이건 실직으로 갈게. 실직에 의해 유발된 불확실성은 contribute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되다. 뭐의 원인이 되는데? to low. 낮추는데. self-esteem 하면 자존감. 자존감을 낮추는데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뭐에 낮춰? poor academic performance. 이거는 학업 성과라고 보죠. 이 academic이라는 건 학업이고요. performance는 성과예요. 그러면 더 낮은 학업 성과로 원인이 된대요. 자, 여기는 왼부터 해석을 해보자. 여기 잘라보고 왼부터 해석해봐. 가장의 헤드. 가정의 헤드. 우리 가장이라고 하죠. 가정의 가장이 lose his or her job. 그나 그녀의 직업을 잃었을 때. 맞아. 여기까지 되면 아이들은 15% more likely to repeat a grade. repeat a grade에 적어볼래? 이게 뭐냐면 repeat이 반복하다잖아. 학년을 반복하다라는 거는 유급하다야. 1년 꼬르는 거. 1년 더 공부해야 돼. 다음 학년으로 못 가. 왜? 학업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봐봐. 한 가정의 가장이 직업이나 직업을 잃었을 때 15%가 more 더 유급하는 것, 아이들이 더 유급을 한대요. 이해돼? 응. The effect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효과야. 효과는 job loss, 실직의 효과는 is greater 더 크다. 뭐 할 때? 아빠가 실직됐을 때. 라스트리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패밀리 다이나믹 체인지. 자, 다이나믹 역동성이라고 적어봐.
가족의 역동성이 변한대요. 웬 주어 동사 할 때, 뭐할 때? 일을 찾을 수 없을 때, 가족의 역동성이 변한대. 그러니까 막 활기차고 막 이런 게 없대. 가족 구성원들은 spend more time around each other.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주변에서, 이거 서로라는 거야? around는 주변이고. 서로의 주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 conflict이 주어고요. can arise가 동사고, arise라는 거는 발생하다. 그러면 can arise는 어떻게 해석할래? 발생할 수 있다. as의 세모치고요. 요거 when이랑 똑같아요. 뭐할 때? Parents and children feel stress of situation. 뭐할 때?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그 상황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 갈등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됐죠? 요거 다, 목요일날까지 해석 숙제 해오고 지금 뒤에 두 페이지 풀어보세요. 예담이 또 요거 풀고 답 맞출 때 다시 재생 버튼 눌러. 풀어봐, 뒤에도 쭉. 자, 답 맞춰볼게요. 자, 메인 아이디어는 C번이야. 경제 위기의 영향. 근데 온 children, 아이들에게 있어서 경제 영향에 그거 언급 안한 거. 우리 요 경제 불황에 대한 여파로 언급을 안한 거는 C번이야. 갈등이 감소됐어. 아니, 오히려 증가하고 생긴다라 그랬지. 패밀리 멤버가. 그리고 너네 그렇잖아. 가족끼리 너무 붙어있으면 막 싸워. 잘하는 아이들한테 너무 말안 하고 모르겠지만 엄마랑 또 계속 붙어있으면 잔소리 엄청 하고 좀 짜증나게 하잖아. 근데 이제 너네가 20살이 되고 선생님 물론 저 엄마랑 같이 살긴 하는데 니네가 이제 나중에 혼자 자취하고 막 이러면 엄마랑 사이가 급격하게 좋아진대요. 떨어져서 살면. 그런 얘기가 있어. 너무 붙어있으면 좀 그렇게 싸운다는 거야. 그다음 사실이 아닌 거는요. A번. 경제 불황은 어소시에이티는 연관 집단인데 연관되어 있지 않아. 가난한 어린이들 완전히 관련되어 있잖아. 그치? 어소시에이티는 연관 집단인데 난 어소시에이티 아니에요. 그다음 추론할 수 있는 거는 D번. 2007년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뭐 때문에? 이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 그다음 현재 완료 시제 갑니다. 자, 직원들을 감축시키고 있어요. have downsized. 그다음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 주어가 얘들아 uncertainty라고 하는 3인칭 단수로 봐야 되니까 has caused라고 하고 그다음 expert s부터 써 전문가들은 연구에 오고 있어 그다음 많은 기업들은 노력해 오고 있어 다루기 위해 처리하기 위해 fallout라는 거는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맞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불경기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 그러면 뒤에 과거분사해서 created by a bad economy라 그래서 앞에 있는 fallout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지금 잠깐 30초 줄 테니까 이거 C번 한번 고쳐봐. C번은 A랑 B번은 합치면 되죠? 그러면 many companies have tried to weed the fallout created by bad economy 여기까지 똑같고 뭐만 이래로 계속 the credit crisis began since the credit crisis began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너희들 목요일날까지 몇과 해오시면 돼요? 4과 4과 숙제 그다음 3과 복습 숙제 오늘 건쌤 통문장 몇개 본다 그랬지? 8개. 그 다음 다음 단어 외우고, 목요일날에는 선생님이 삼각 또 리슨, 저기, 라이팅을 나가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요번 달부터는 마지막에 이제 문법도 좀할 거거든? 그니까, 너희들이 좀잘 챙겨 세워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